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독서나 컴퓨터 사용 시 눈을 자주 깜빡거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대점입니다. 애호박이 500원 올랐고 오이는 200원 올랐습니다. 고향점은 도라지가 지난주와 같고 밤은 300원 내렸습니다. 원주 원예점은 애호박이 300원 올랐고 건대추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청주점은 도라지와 고사리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전점은 건대추가 1,000원 올랐고 밤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전주점은 사과와 배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광주점은 사과가 2,000원 이상 올랐고 배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목포점은 고사리와 애호박이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네요. 대구 성수점은 흑쪽파가 1,000원 이상 올랐고 도라지가 130원 올랐습니다. 울산점은 고사리가 지난주와 같고 흑쪽파는 2,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부산점은 흑쪽파가 200원 내렸고 사과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제주점은 깐쪽파가 500원 내렸고 사과는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합세 예상 품목인데요. 대가 위주로 포전 거래 진행 중인 사과를 비롯해 장기 저장이 어려운 상품 및 보통 품위 위주 상품이 출하되고 있는 배와 도매시장 반입량과 수요량이 증가한 밤이 보합세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